이번에 솔로로 돌아온 예은입니다. 예은쇼예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뭐가 많이 바뀌어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여전히 똑같고 우리 이제 작가님이랑 다 계셔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사실 아직 타이틀곡은 발매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4월 13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체리? 제가 새벽 한 1시쯤부터 써서 아침 7시쯤까지 쓴 것 같거든요. 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을 글로 옮겨본 거니까 팬분들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후렴구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점점 깊어지는 밤하늘 틀렸어. 점점 짙어지는 밤하늘에서 멀리 길을 잃어 헤맨데도 알 수 있어 찾아가 네가 있는 곳이라는 가사인데요. 도시 무대를 통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대로구나. 아련 청소년 호랑이 보지요? 이 고양이 아닌가요? 호랑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봄 타고 솔로로 돌아온 예은입니다. 본 타이틀곡에 앞서서 성공기 곡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Strange Way to Love 시작할게요. 예은쇼 플레이.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시은이랑 하루나가 지금 막내. 학생들이니까 그렇죠. 어울리지 않을까. 오. 하지만 우리 마돈이, 수언이도 너무너무 어울려요. 예.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멤버들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저희 저번 앨범이랑 좀 다르게 그러니까요. 다 그러니까 컨셉 변화를 좀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다 뭘 해도 다 잘 어울리는 느낌이지 않을까. 네네. 저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도전을 한 라틴 뮤직 라틴 뮤직을 처음으로 도전했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쵸. 그래서 라이언 하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사자신장. 좋다. 사자신장. 아 그러면 저는 그럼 저희 빌리엄에 빠지지 않는 팬송 Various Impressions. 너무 좋죠. 아, 너무 착상. 저는 아무래도 인체디드 나이 저희 서브곡이거든요. 아마 도시에서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노래가 아주 너무너무 좋고요. 일단 유노야랑 또 다른 무드로 보여드릴 수 있을 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 저는 있어요. 우리 함께 그려가는 그림 믿고 있어 고마워. 맞사위에 나오는 가사인데 제가 썼거든요. 이제부터 저희가 함께 그려가자, 추억들을 많이 쌓여가자 이런 뜻을 담아서 믿고 있다. 네, 그 맞아. 오 좋다. 팬 이름도 담아서 믿고 있어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좋은데? 제가 제일 자주 말하는 문법 있어요. 제 누구죠? 맞아요? 아니 근데 완전 맞아요. 네. 요즘에 티키타카를 진짜 많이 해요. 맞아요. 너무 완전 뭐라 해야 되지? 학교 친구 맞아요. 친구네. 그럼 제가 자주 언니를 찾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의 채 언니를 하겠습니다. 아싸. 메론빵. 맞아요. 오늘 시크림빵.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뭔가 햇빛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치킨이를 상상했을 때 제일 이쁜 한 번은 네 이거였습니다.
저희 항상 진짜 응원해주셔서 빌리고 덕분에 이렇게 큰 상 받으실 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고생 같이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앨범 같이 함께 작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日本で応援してくださるビリーブの方々にこういうふうに1位のプレゼントをす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光栄に思いました。これからも頑張っていくので応援してくださると嬉しいです。今回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터스가 벚꽃하면 생각나는 인티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준비됐죠? 네. 하나, 둘, 셋. 짜잔. 뭐가 벚꽃이게? 누가 벚꽃이게? 내가 있네. 저희 첫사랑이 벚꽃하면 생각나는 인티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해요. 짠. 저희 빌리가 벚꽃하면 생각나는 인티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둘, 셋, 흐흐, 벚꽃. 저희 은이 벚꽃 하면 떠오르는 인티자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